LNG선 시작을 호령하는 한국 조선업계에 숙원이 있습니다. 바로 화물창 기술 개발인데요. 원천 기술이 없어서 꼬박꼬박 거액의 로열티를 프랑스 업체에 지불해왔죠. 하지만 이제 한국형 모델이 개발돼서 본격적인 검증에 나섰습니다. 과연 화물창 독립에 성공해 LNG선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읍니다. 최신 한국형 화물창 KC2를 적용한 국내 최초 LNG 벙커링 전용 선박인 블루웨이로가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블루웨이로는 지난 10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명명식을 갖고 힘차게 닻을 올렸습니다. 블루웨이로는 2020년부터 3년간 정부 지원 147억 원을 포함한 총 553억 원을 투입해 건조되는데요. 국내 조선업계가 20여 년간 도전한 화물창 기술 국산화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관은 명명식 축사에서 KC2는 엄격한 검증을 거쳐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형 화물창 기술로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LNG 운반선의 핵심인 멤브레인 방식 화물창에 대한 원천 기술은 프랑스 GTT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 조선사는 LNG 운반선을 건조할 때마다 선가의 약 5%를 GTT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 가격이 최근 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중 1,250만 달러, 우리 돈 약 160억 원이 GTT로 들어갑니다. 최근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서 제동을 걸긴 했지만 GTT는 그동안 우리 조선업체에 화물창 라이선스를 판매하며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끼워 팔기를 하는 횡포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독자 기술에 화물창이 없는 탓에 우리 조선업계가 겪어야 했던 서름이죠. 국산 화물창 개발은 정부 지원 아래 2004년에 시작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조선 3사가 힘을 보태서 KC1 화물창을 개발했고 이를 탑재한 선박이 2018년 운항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화물창 냉기가 선체로 전달되는 콜드스팟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수리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개발이 실패로 돌아간 셈이죠. 그래서 두 번째 도전인 이번 KC2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블루웨이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건조된 10-10 방식의 벙커링 전용선입니다. 해상에서 탱크로리 트럭 250대 분량의 LNG를 선박에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 블루웨이로를 통해 KC2가 검증되면 대형 LNG 운반선에 적용하는 상용화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LNG선 화물창 등 핵심 기자재 국산화와 미래 선박기술 선점을 위해 올해에만 1,800억 원을 지원하고 수주 활성화를 위해 선수금 환급 보증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총 9,500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